일본 AV 대배우, 그리고 성교육에서도 정말 앞서 우리에게 큰 교육 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미케입니다. 오늘은 시미케님께서 정력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では 早速 먹기 にいい 食べ物を 紹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발기요. 아, 정력에는 발기만, 아니, 다양하군요. 정력의 종류라는 게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발기에 좋은 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의 油は 남성 호르몬의 原料となりますので、これを食べないと男性ホルモンは作りにくくなってしまいます。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とりあえずシールは剥がそうよ。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皮ごと食わないでしょ。ああ、そうですね。いや。ああ、몰랐습니다。ねえ、ちょっと待って、種。さすがのディックさんも皮は食べられなかったんですね。良い子は真似をしないでください。다음부탁드립니다。ブロッコリー、野菜の栄養の王様と言われてまして、勃起に直接いいという感じ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健康になるとやっぱり性欲も湧きやすくなるということでよく食べられます。ちなみに僕は1日にこの2つか3つ分ぐらいの量は食べてます。いただきます。いやいやいや、生、생으로먹으면안되는건가요？아예ボイルボイルして、いや、同様にアボカドの種ももしかしたら毒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이미먹었는데어떻게하죠？오케이，다음넘어가겠습니다。오，くるみです。このくるみはいい油が入ってますので、さっきのアボカドとは違う種類の油、この両方ともやっぱり男性ホルモンの原料となり、また油は血液のサラサラにしますので立ちやすくなります。전반적으로이렇게맛이없는걸먹는것같은데발기가조금안되고맛있는걸먹어도되나요？ダメです。왜안돼？なんでダメなんですか？リックハンターさんもこれらの食材を食べてそういう機会を増やしてください。ああ、벌써조금느낌이오는것같습니다。この納豆の中には発酵食品ということで健康にもいいというのもありますけども、チロシンという物質が入っておりまして、そのチロシンというのが、ドーパミンの前駆体である、まあ、興奮物質の前駆体と言われてますので、まあ、納豆とかあとタケノコとか食べるといいと思います。納豆좋다는거는한국에서도많이들었습니다。근데사실제대로먹는법이라고하면은잘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한번보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비비고이러는것같던데이건한국에서파는낫또기때문에좀다른점이있을수도있습니다。 간장、조유。 겨자소스。 간장을 뜯어서 다
감, 겨자 소스 비벼서 심기창 허락도 없이 무례하잖아. 난 누구에게도 내 손가락을 허락했던 적이 없어. 사과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배우 심미케님과 정력에 좋은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일본 여배우 중에 최종상 아스카케라님을 만났고, 이번에 대표 남자 배우 심미케님을 만나서 저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해주신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커질 대로 커져버린 관계로 이만 빠져보겠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하! 저는 사용 빈도가 적습니다. 섹스 이상이 재미있는 것을 찾았다면 인생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